철부터서 엄청나게 멋집니다. 우리는 가리왕산 갑니다. 형님, 여기 폭포요. 야, 이끼 폭포 보시면서 다 여기서 노시라고. 알았어. 서해안 바닷물이야. 서해안 바닷물이야? 아, 이거 뭐이지? 야, 이거요. 오, 제주도 모시기 갔네, 유채꺼. 형님, 제주도 유채꺼, 여기요. 유채꺼? 야, 제주 유채. 제주도 유채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산에 올라갔잖아, 보세요. 자, 장구목이 입구에서 갑니다. 석형, 우리 좋아하던데. 야야야, 오늘 또 여기 가리왕산 정상에서 쇼 한번 합시다. 예. 어깨와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멋지게 한번 해야죠 또. 국가 지름물 가리왕산. 가리왕산. 야, 애진간이 머리 묶어. 여보, 폼 내려고 또 그래. 오늘 우리 가리왕산 정상에서 쇼 한번 할 거야. 뭔데? 어? CCTV 앞에서? 뭐, 강황술래를 하든지, 가리왕산 경관 수려하고 하렵수 국상님이 분포해 있으며, 국상님이란 게, 하렵수 그 국상님 그 나무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전국적인 산나물 자생지로 유명하다. 특히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주목군락지가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 자연운영림으로 지정되는 등 경관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점에서 선정되었다. 백대명산으로 선정된 거죠. 동강이 흘러드는 오대천과 조양강의 발원지이며 석회암 전리동굴인 얼음동굴이 유명하다. 자, 오늘은 일코스 이코스 없이 가리왕산 정상에서 저는 중봉하고 하봉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봐야 되겠다. 중북까지 간다고? 예, 나는 그 오지스 산행팀 따라가면 너무 힘들 것 같으세요. 예. 중봉 갔다가 하봉까지 갔다가 다시 가리왕산으로 왔다가 내려오려고. 그 엄청 멀지. 엄청 멀면 마라톤 한번 해보려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내가 잘라서 형님 잘라서 한 거 잘라가지고 이 대목 보내드릴게. 저 앞에 가서서 저쪽에 폭포도 내려오고. 자, 서보십시오. 사진도 찍고. 아, 멋집니다. 자, 좋습니다. 와, 멋지다. 아, 이렇게 도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우와, 세상에. 어제도 비가 왔나 봅니다. 이렇게 물이 끝내주군요. 와, 깊은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입니다. 와, 자, 출발! 석형, 먼저 갈게요. 예. 예. 잘 다녀오세요. 예. 네. 거기 뭐 오늘 이거 넣고 뭐 아, 있어, 있어. 아, 그럼 정상은 뭐 올라가서. 여기요, 석형. 우리가 이걸 읽었어야 돼. CCTV 설치, 미 운영하네. 이걸 읽고 가야지. 형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갑시다. 그 뒤에 한자. 이리 와요. 어디 있어? 누구 어디로 있어요? 일로 와!
아이고, 숲에 들어온 게 너무 시원한데요? 싸늘하네. 먼저 가겠습니다. 아, 언제 지팡이를 좋은 것도 챙기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갖고 오세요. 됐지? 아니, 아니, 나 스틱 있어. 그럼. 아니야, 저는 없어도 돼요.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아주 사진도 안 찍어가지고, 씨. 가, 서봐 좀. 오케이. 아, 아이, 푸른 아파요. 아이, 아이, 그라니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딱 그, 다른 데 오늘 나물이, 나물도 좋지만, 중봉 사, 하봉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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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어디서 갔다 와. 빨리 가야 돼.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두 분 있어, 나라 있어. 야, 야. 야야 빨리 와. 아야 됐어. 셋이서 봐. 아이씨. 야 우리 삼청사. 야자 하나 둘 셋. 갈게요. 예. 빨리 가야. 우와 이끼폭 이끼계곡이다 이끼계곡. 우와 이끼계곡. 오늘 산에 가기는 좋습니다. 땡볕이 안 나서. 아. 어제 비가 축축하니 적시고 있어서 먼지도 안 나고 스펀지 같아서 산에 가기는 최고입니다. 저 조금 먼저 갈게. 예. 먼저 가자.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좋은 것 많이. 네. 저, 예. 나는 나무라고 상관없이. 아, 그래요? 중봉하고. 예, 예. 저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하봉 있잖아요. 예. 거리 갔다 다시 이리 돌아오려고요. 빨리 갔다 오시죠. 예. 예. 가려고 이제 빨리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이끼 계곡입니다. 이끼 계곡. 이끼가 많아서 이끼 계곡. 어 좀 볼까요? 와. 멋지죠? 아, 예, 이끼 계곡입니다. 예, 예. 우와, 멋있어요. 예, 예. 너무 멋있어요, 이끼 이거. 이거 너무 멋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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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온 산이 그라인도 있기도 많아요, 전부 다. 한번 찍어 봅시다. 저 위에서 끌어당겨 찍어 봅시다. 와, 이거 보세요. 예. 와. 형님. 예, 오늘. 여기 왔는데 형님 제주꽃 잘 알아서 한 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삼 한 뿌리 펴려고 그랬더니 한번 해봐요. 한삼 먹으면 열난다네. 열나? 네. 아이 세상 일에도 열난데 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따야죠. 아 열을 식히는 걸 찾아야 되겠네. 열 없는 사람들 한삼을 많이 보이는데도 안 켜요. 아 안 켜지. 열 받으니까. 네, 맞아. 그래도 회장님, 여 사람들 이렇게 말이래요. 산삼 보이기만 하면 그냥 난리 날 것 같은데. 가리향산 정상이 3.3km. 아, 근데, 금강산 진짜 산삼이라도 한 뿌리 캐봤어? 안 해? 보여도 안 캔다며. 아,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좋네. 야, 배치 안 나니까. 아, 좋습니다, 산행하기. 나 요새 코끼리를 너무 안 봐가지고. 예? 뭐라고? 은돌이라고? 와, 멋있는 돌이다, 돌, 진짜. 와, 하여튼, 계곡이, 멋있다, 계곡이. 어? 6월달 연불만 보러 가야지. 언제? 6월 7일날 코끼리랑? 아니 나는 혼자 지금 혼자 갔다 오려고? 자유여행이니까. 네 자유여행 20일 동안 돌아가야 돼. 20일간? 네. 이야 좋다. 세월 좋고 금강성도 따라서 좋고 외국 가서 멋지게 놀다 오세요. 그래도 저 같이 간 사람은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이거 카페에 들어가서 인자 왔다니까. 아 인자 봐서? 인자 파티에도 인자 봤는데 누가 모아들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박수나 뭐 거의 가고 싶은 사람 많이 22개월까지인데 예. 9명 시청했더라고. 아유 그러면 마치 됐네. 근데 조금 전에 왔다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멋지게 다녀오세요. 이야 자, 대한민국에서 금강성 같이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어? 네. 에? 딱 영국만 가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럼 이제 그쪽도 펼치고. 근데 보면은 그렇더라고. 나도 나가보니까 처음에 갈 때 와 했어. 그래, 두 번 가면 안 좋아. 그러자 시그러져 버려. 근데 그게 어느 날 나는 그 저 산들강 밴드에 저장해 놓은 게 있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걸려서 보면은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억도 좋아.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추억으로 남으니까. 상산이나 장작의 백두산, 대한산, 노산, 태산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재미없어요. 몇개 하나 재미없어요. 그 산이 그 산이요. 그런 시기 되지. 그러게 가서 안 따라다니고. 예. 밑에서 이제 안 가본데 더워서 살고. 아, 맞아요. 그거 좋죠, 뭐. 와. 가량산 전사 2.8km 많이 올랐는데, 계속 계곡 따라가니까 계곡 물속이 좋죠. 이끼 계곡 열시다. 와, 엄청나죠? 이야, 물소리, 계곡 물소리, 이끼 좀 봐요.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 이끼가 가득합니다. 우와, 물 내려가는 거 보이죠?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가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 이쪽도, 이야, 쓰러진 것이 이렇게 작은 생태계를 이루어서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는 뭐야요? 이게 죽었네. 두릅나무가 너무 사람들이 오다가 다 끊어버려서 순이 안 나고 죽어버렸네. 아깝다. 네, 어쩔 수 없죠. 안녕. 잘 갔다 올게. 아직도 다 펴지 않았군요. 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황가와서 멋지죠. 병꽃이 있네. 여기도 병꽃이요. 보는 병 모양이 되는 병꽃. 어느 아파트 하나 병꽃 없는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길에 이렇게 이끼, 고사리. 이야, 대단한 곳입니다. 이끼가 원산을 가득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보세요. 와, 이끼산. 이끼산이야. 진짜 멋있죠. 와, 참. 아름답다. 오가다
사람들이 온 정성을 쏟았군요. 아이고, 이게 사랑초꽃이네. 흰 사랑초꽃. 이야, 이거 이번 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래도 아름다우니까 찍어주지. 이름을 모른다 해서 뭐 어쩌냐?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 라라라라리. 라리리리리. 라라라리리리. 국가. 지점번호 라사 9493 4247 번호 좋네. 뭔 일이 있을 때 119 전화해서 이 지점번호를 턱 말하면 여기가 어딘지 당장 알고 바로 출동. 올해 또 꽃을 달았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나는 이 고사리 같은 데가 뭔 꽃이 있냐 그러니 요 뒤에서 포자가 퍼져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여기서 포자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이야, 이거 봐요, 이거. 이야, 대단하다니까요. 이런 거 있더라고. 야, 자주 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나는 이거 처음에 오이 나무인 줄 알았어, 오이. 오이요. 눈을 씻고 봐도 오이는 보이지 않는 오이 나무. 내가 부르는 오이 나무, 산 오이 나무.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월월 날아서 랄라리리 라리라리리리 랄라라라리리리리. 그림 같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누군가 자연이겠지. 자연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이야, 아름다운 꽃이다. 꽃, 너 이름이 뭐냐? 몰라도 된다고? 그래, 멋있다. 금강성 진짜. 언제 가려고 그래? 오늘따라 왜 나를 이렇게 뒤에서 막 몰아붙이는 거야? 언제 가려고 그래요? 금방 따라오네. 이야, 유럽 가려고 지금 오늘. 몸 관리하러 나오셨구나. 그러지? 외국 가려면 몸 만들어 갖고 와야지. 그런 게 없어? 아, 가면 20일 동안 술을 마시는데 뭐. 야, 자,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런 사람 하지 마. 캐리에다가 소주 15병 가지고. 15병? 좋아요. 와, 물소리 좋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긴 나무 이파리 같은 것도 있어. 칠엽수 같아. 근데 아니에요. 나무 종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런 게 있어요. 와, 이끼계곡이야, 이끼계곡. 안 찍어볼 수가 없어. 오, 앵커, 좋았어. 우! 기똥차네. 멋있다, 멋있어. 저기라, 다 멋있어.
통화가 하는 장소였어요.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 형님, 이 바위전 신기한 것 봐봐요. 이끼가요, 딱, 이따라, 다 폈어. 와, 와, 야, 멋있죠? 형님, 뒤로 돌아봐. 사진 못 찍어드려서. 자, 어디서 가라도. 가리양산에 왔습니다. 자, 우리 형님. 형님, 유튜브에, 형님 지금이, 83세야? 응. 83세가 가리양산 왔다고 지금 유튜브 찍어드리고 있어. 어이. 우리 형님 83세인데 예. 가리양산 지금 우리 저 최 선두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갑시다. 얼른. 대단해요. 응. 아까 그 뒤에 분은 친구분이잖아. 똑같은 나이인데 친구분은 쫙 밑에 가 있고 형님은 여기 앞에가 나서고. 아유, 형님보다 15년 더 아래라고? 네. 에이씨. 아, 그런데 지금도 안 올라오고 있어? 와, 응? 예. 설해산에서 한번 같이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예, 설해산. 설해산도 별로 못 오죠? 설해산도 못 해. 아, 그, 어려우니까. 응. 와. 예. 이제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예. 돌아다니면 한 20분 올라갔대요. 아, 이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안 와요. 말이 안 해. 나도 말이야. 내가 떠나가려고 모르겠다 그랬지. 예, 그렇지. 형님이 떠나가려고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아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여기 인도에서 놀으라게요. 예쁘네, 쉬어서. 아직도 안 오르고 있잖아. 응. 저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인도까지 가서. 네. 기다릴 텐데, 그걸 오라고. 네. 그리고 올라왔어. 예. 네. 그래 놓고 조치하고, 여기서 노시라고 형님은 가량산 정상 찍고, 네. 또 예의조 따라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세요. 자, 야, 오늘 우리. 산악회 가기는 진짜 좋은 날이네. 네, 좋은 날이 아주. 햇빛, 해가, 안 돼. 최고, 최고. 야, 흐르가지고. 예. 너무 기분 좋잖아. 예. 나도 이게, 실록이 좋아, 이게 부르는 거야. 예. 꽃보다는 실록이야. 좋아. 예. 우리가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봐. 예. 젊어서는 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 나이 들어가니까 실록이 좋아. 예. 아이고. 청골동 내려올 때. 예. 5월 달에. 네. 이렇게 연세가 좀 덜 쳐가지고. 예, 예. 다이 틀려. 그렇게 멋있어. 맞아요. 임도 도착. 임도 도착. 장구목이 임도에 왔습니다. 장구목이 임도. 가루왕. 그 사람은 태어난 별로. 잠깐만요. 네. 가리양산은 1.6km입니다. 자, 임도가 이쪽 저쪽 있는데, 야, 전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 010. 가리양산, 창구목 인구 임도에서 가리양산 쪽으로 올라오니까, 갱이 눈이 보이군요. 예. 아직 갱이 눈이 안 피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서리키란 말고입니다. 서리키. 조금 있으면 우산이끼도 볼 수 있고 또 은이끼도 보겠죠. 아, 서리키가 참 멋있습니다. 소나무 이빨이 참 보이죠? 아, 이 구멍 봐요. 뭔 구멍일까? 갱이 눈이 아직 안 떴어요. 안 피었다는 얘기죠.
우산 입게, 우산 입게. 갱이나, 갱이나 피가 맛있겠다. 노란이 피어나면요. 이때 야생화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쁘죠? 갱이는 떴어요! 형님! 갱이는 폈다고! 예, 노란이. 여기 온 게 꽉 찼어요. 많이 폈어요. 이쁘다. 와. 우와, 여기 이쁜 거 봐요. 노란이. 불을 밝혔어, 이 애들이. 많이 폈죠? 예. 네. 군락지야, 이놈 군락지야. 아직 덜 폈어, 근데. 인기가 이렇게 좋아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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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됐죠? 와, 이쁘다. 아주 이뻐. 아니, 색깔이 안 져서 그래도 이쁘네. 아, 이게 밝게 핀 것은 아닌데. 이야. 올라갈수록 더 아직 안 피었겠죠? 색깔 곱다.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멋져 부르. 멋져 부르. 랄랄라라. 랄랄라리. 멋져 부르. 홀딱 벗고. 계속 홀딱 벗고 새가 우네. 쟤는 울 때 홀딱 벗고 그러고 그래요. 홀딱 벗고, 홀딱 벗고. 여름이 오면 저 새가 우는데요. 더울 때는 홀딱 벗은 게 좋다고. 우리한테 홀딱 벗고, 홀딱 벗고. 어우, 어깨발이 올라가자. 오늘은 홀딱 벗고 안 올라가도 되겠네. 저 소나무, 아니, 나무 뿌리 좀 봐요. 오늘, 이번 눈에 이렇게 뿌리도 갖고 있네. 어,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 제주도 가면 맞죠. 구상나무 뿌리 좀 봐요.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뻗은 데가 남쪽입니다. 이쪽 남가진이 없는 데는 북쪽입니다. 이거 가지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였습니다. 너무 멋지죠? 한번 찍어줄까요? 여기는. 예, 구상나무 뿌리께 찍어봤습니다. 스틱자국 있네, 스틱자국. 이야, 얼마나 스틱으로. 그림 그려서 스틱 그림이네. 여기도 스틱 그림. 폭포수 같네, 스틱 그림. 폭포수야. 곳이네. 근데요, 제비꽃은 알록달록, 알록제비꽃. 알록달록 하죠? 알록제비꽃이요. 멋집니다. 이런 이쁜 게 싫다.
예? 아니요, 정상 곧 다 갑니다. 여기만 올라가면요. 삼거리길 나와요. 예, 좀 더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여기 통화 가능 장소 왔어요, 형님. 여기 와서 통화 가능하니까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여기 남에 통화 가능 장소 써있어요. 어이차. 얼마? 조금 더 가면 됩니다. 한번 가가지고, 거기 삼거리길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거가 정상입니다. 서서히 가십시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느티나무 바위 위가 느티나무 보이세요? 이야, 대단하죠? 주목나무 여기 보십시오. 주목나무 약간 기울어졌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멋있죠? 주목나무입니다. 좋아요. 오쇼! 저 올라가고 계시는 누군가. 거생거생 아직 올라가시네. 41.2km입니다. 장구목 입구서부터 3km 왔군요. 하, 이 큰 놈이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이번 눈에. 가봅시다. 불꽃이 있네요. 이거 갖다 따서 쪽 빨아먹으면 탄데. 얼마 안 피해서 그냥 놔두고 갑시다. 다른 사람들도 봐야 돼. 아이고, 여기 꿀 불꽃이 많구나. 에이, 이게 많구나 야. 많아, 많아. 따먹어도 되네. 와, 하나 따먹어보자. 아, 야, 단맛이 난다. 꿀뿔꺼죠. 이게 꿀뿔이라고, 이게 그리 꿀맛은 안 나는데, 약간 달보들이에요. 뽑아서 이렇게 깨꼬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맛있어요. 야, 죽은 나무를 등거를 통해서 단풍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멋있다. 야, 이 생명경 봐라. 그 속에서 이렇게 단풍나무가 자라가지고 단풍잎 보이죠? 야, 단풍. 나무 속상이 두껍구만 죽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 나오냐? 근데 좋네 뭐. 아, 예, 다 갑니다. 안녕.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아니 이게. 엘레지, 인자 생긴다, 엘레지. 엘레지요, 엘레지, 엘레지. 엘레지가 꽃은 다 피고, 이파리는 시들고, 엘레지였구나, 엘레지. 이미자의 엘레지 뭐 노래 있잖아요. 하, 세상에 엘레지가 생각 안 나. 인자 났어요. 좀 있으면 생각, 야, 수없이 엘레지네, 엘레지.
좋아요. 엘레이지 노래는 모르니까 동백 아가씨나 불고 가야 되겠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많아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오늘 밤에 라리리리 라라라리리 멍이 들어서 나 속이 확 비어버렸어. 아이고, 이 구르트 큰가 봐. 와, 이렇게 큰 나무야. 와. 피나물도 있네요. 이거 피나물 꽃이. 새들이 다 놀래 도망가버렸잖아. 예? 새들이 놀래 다 도망가버렸잖아. 그래서 여기 피나물이 있어. 피나물, 피나물 꽃. 야, 이쁘다. 예. 이거 다 먹는 거야? 피나물. 이걸요 이빨을 톡 떼보면 여기 떼면 한참 지나 피가 나요. 그거 피나지 않아요. 그거 먹는 거라고? 예, 예, 먹어 먹어. 피가 막 난다. 와, 피가 나죠? 와, 피가 이렇게 빨갛게 맺힌다니까. 그래서 피나물. 아, 이거 허초, 허초 가시등이 실린 손가락에서 나는 피가 났네. 피나물이로구나. 어, 잘 안 되나? 어찌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네. 나온다. 피나물이 맺히는. 또 끊으면 피나물이 맺히는.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생길 거야. 잘 보세요. 이거 피나물입니다. 피나물. 너는 별꽃이냐? 아니라고? 별꽃인 것 같은데. 그거 피나물꽃이야. 노란이. 네. 저것도 먹는 거야. 요, 여기도 요 피나물이 있긴 보이네요. 그러면 요걸요 이파리 여기를 이렇게 축 잡아 띄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피나물 피는 피처럼 맺히죠. 아, 가세요. 얼른. 천천히. 아이, 뭐, 금방금방 따라오시네요. 예. 힘들어요? 잘 따라오시네. 피나물. 아직도 모르세요, 정상이. 자, 저한테 정상이 어디냐. 그 정상 다 와가요. 그러면 저야 뭐, 물론 그냥. 네, 곧 다 와가요. 그러죠. 아직 모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하셔야지. 아, 진짜 다 와가요. 와, 이쁘다. 온 산이 이뻐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빨리 끊는다, 이거. 다 왔죠, 이? 활용장 나오는데. 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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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미끄럽냐? 다행이야. 예, 미끄러워요. 아이고, 엄청 미끄럽네. 예, 예, 조심하세요. 네. 내려가는 길이 또 위험하단 말입니다. 와, 이거. 저랑 이야기하다가 그랬어요. 조심해 가세요. 예. 예. 피나물 꽃이 피었구나. 이거 한번 찍어주자. 피나물이 꽃 피었어요. 피나물이구나. 얼마나 피를 뚝뚝 흘려서 너희 이름은 피나물이냐.
뭔 것인지 잘 모르겠네. 안녕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 나 한번 나무렴 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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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참말 좋구나 다리한 중성에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멋지네. 많이 피었네. 민들레. 아 가량 식생보호구역 등산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식생 훼손이 심각하오니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당겨 맞아. 야, 멋있다. 이게 당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뿡 이게 새끼고 이게 후면이. 야. 아니라니까 이거. 이걸 언제 찍은 거지? 가류왕산. 가리안선 정상입니다. 옷을 여기 한번 찍어봐야지. 오다 가리안선 정상이라고 써있어. 다리를 위로 올려갖고 오이가 꼈을 수도 있어. 안 보여. 재무총무님 내 대신 한번 서봐. 한번 서봐. 내 손아귀도 안 써. 나 혼자 찍어야 되겠네. 요거를 나 오케이 하면 되죠. 어, 됐네. 좋았어. 아, 이거 인정하면 되지. 이걸. 이러면 전체 다 나오지. 잘못 찍으니까 네. 올라가주자. 얘 얘까지 나오려면 얘까지 나오겠지. 그래 그래 그죠? 네. 그러려면 아 이렇게 찍는 게 멋있다. 알아서 취하시는 거야. 예, 저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될까요? 네. 지금요, 잠깐만 이거 빼고요. 빼고. 제가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해서 여기가 카메라니까 잘 말고 여기를 잡으세요. 이쪽을. 이쪽을 잡고요. 그리고 찍을 때는 요거를 누르면 찍어져요. 이대로 네. 다른 거 누르지 말고요. 네. 그럼 이거라 보이게 좀 찍어주세요. 네, 가리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1561m 가리왕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죠? 네. 눌렀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아, 가리왕산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시 이리 내려가서,
휴양림 매표소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휴양림 매표소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와, 딱 안개가 막 올라가네. 수감 몰라. 아, 중봉을 가려면 이리 가야 되구나. 그죠? 여기가 가, 야, 휴양림 매표소로 가는 게 아니라 수반봉교 장봉목이 아 이쪽으로 가갖고 가구나. 맞죠? 중봉 중봉 아 잘 모르세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예. 우리 항상 그냥 화면 자체. 우리 마음처럼 간다. 휴양림은 내가 휴양림. 아 휴양님을 아까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아 저한테만 거짓말을. 아 그래요. 저거는 저 중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필성. 중봉 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예예. 다시 빼기야 되는. 빼기 빼기해서. 예. 중봉에서 여기 바로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되는데. 아까 그 길로 가. 삼거리로 가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할게. 안 그 길로 갈게요. 네. 와, 중봉 쪽에 안개가 가득 펴버렸네, 그냥. 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밤밤바, 빰빠라밤빠라바라바라밤밤빠라바라밤밤밤, 부아, 아부아바, 부아부아바, 빠라바바바바바바바. 포들잎에 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애가 젖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꽃 잡고 길을 물어 꿈에 어리는 꿈에 어리는 항구 찾아 가거라. 장국목이 정상 삼거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가리양산 정상에서 내려온 거죠. 저는 이제 수감봉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봉. 시간 되면 중봉까지, 시간이 남으면 하봉까지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장구목이 입구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장구목이 입구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수감봉교 쪽으로, 야, 수감봉교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요. 고고고! 가보자! 중봉 가는 길에 병꽃이요. 아름답게 피었네요. 멋지죠, 멋지죠, 멋지죠. 와. 아, 이 나무 좀 봐라. 아, 여기도, 저, 그, 가문비 나무인가가. 이게 살아천년, 죽어천년,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야, 고사목이요. 그대로 잘 살아있네. 이야, 병꽃. 이야, 그리고 이게, 에, 나무 목련도네. 산목련도 있네요. 야 대단하네. 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냐. 너는 무슨 나무냐. 가봅시다. 예. 꿀꽃도 피었고요. 꿀꿀꽃이요. 꿀꿀꽃. 이야 이쁘다. 가보자. 아 이게 병꽃이 이렇게 이쁘게 잘 피었냐. 예. 그죠요. 와. 저쪽도 피었어요. 이쁘죠, 이뻐. 근데요, 여기 보자, 여기요.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끊어져 버려요, 세상에. 세상에나, 이렇게. 어휴, 이거 뭔 일이란가요?
에이 세상에 이렇게 어, 이런 놈들이 살긴 살았네요. 참 아름다운 숲입니다. 예, 중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잣나무가요. 이번에 올해 눈에 아 그래도 가지는 안 부러지고 이제 바위에 숨어야죠. 바위를 덮고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뽑혀버렸네. 아, 이 바위에서 살았구나. 잣나무야 잣나무 엄청나지 엄청나. 아, 하여튼 아, 숲이 참으로 아름다운 숲입니다. 야, 전부 다 이게 여쭤 아, 이끼들이 아주 가득해요. 바위고 어디고 그냥 예, 풀꽃도 좋고요. 이거는 저기 둥글레 아닙니다. 잘못 이거 둥글레라고 하는데 둥글레 아니에요. 이거는 둥글레 아니고 뭐라 한대. 하여튼 이거 무엇일까? 눈개승마일까? 아니면 뭐야? 그 아닐 것 같아. 이거 눈개승마가 아니라 있을 리는 없고 하여튼 나물이 길이 넘네. 하여튼 와 엄청납니다. 예, 중봉 다 갑니다. 이제 빨리 가봐야 되겠네. 가리양산 정상에서 2.2km께 가리양산 정상에서 2.2km 왔습니다. 2.2km 지점에 중봉이 있습니다. 휴양림을 아직도 해서 3.5km 가야 되네요. 절대 휴양림 쪽으로 가지 말아 간 이유를 알겠습니다. 엄청 무네요. 자, 저는 여기 쪽 길에서 왔는데 아, 엄청 좋네요. 야.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돌탑을 멋지게 세워 놨네. 야, 좋아요. 이것도 한번 찍어 봅시다. 예. 예, 중봉 굿자까지 넣어서 찍어 볼까요? 이야. 아. 예. 좋습니다. 좋아요. 와, 아 멋지네요. 이야 꿀풀이 멋지고요. 아 꿀풀 좋다. 한번 찍어주마. 하, 여기서 상당히 참나무가 좋아 보입니다. 예, 수감 분교는 5km입니다. 분교니까 학교를 말하는 거죠. 수감 분교. 초등학교 수감 분교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분교인가 봐요. 예, 수감 분교는 5km.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아, 수감 분교 쪽으로도 많이 나갔네. 여기요. 비표들이 가득하니 많이 달렸네요. 괜찮죠? 야, 찍어볼까요? 이거 찍으면 뭐, 무당들 모시기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표를 보면은 그냥, 가야 할 길이 확연히 드러나니까 좋아합니다. 저는. 이야. 예, 초원 같아요. 여기가 초원.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라바바바바바바 구린 같은 집을 짓고 빠라바바바바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무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 집도 인가 함께면 나는 좋아 인가 함께면 헤이 인가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라바바바바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중봉에서 어쩌 노래 한 절 뽑아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중봉에 어쩌다 한번 들어가 봐야죠. 아 맛있다. 중봉 2.2km 중봉까지 왔네요. 그래도 빨리 왔습니다. 멋지네요. 아 좋아요. 중봉 숲을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멋집니다. 가리양산 중봉입니다. 가리양산에서 2.2km 왔습니다. 한번 더 찍어줄까? 좋아요. 가리양산 정상에서 2.2km 내려오니까 중봉이 있습니다.
중봉도 물론 가리왕산이겠죠. 중봉도, 가리왕봉도, 가리왕산, 정상도 모두 다 안녕. 가리왕산 안녕. 다음에 또 봐요.